네, 먼저 우리 심재은 기자와 가 준비한 배당주 얘기일 텐데 뭐 권선우 기자도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하시죠, 뭐. 네. 예, 배당주 얘기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배당주 얘기했다가 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배당주 얘기했다가 예, 정말 배당 매력이 많은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아. 네. 인천공항 매각 관련한 얘기했다가 그 700회 특집이 기억나요? 700회 특집. 어마어마한 특집이었죠. 네, 그렇죠. 그 이채원 부사장을 모셔다가 네. 결론은 초저금리 시대는 배당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매달 50만 원을 1년,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 12달 부었더니 이자가 12만 원 나오더라. 뭐 이런 그 참담한 그 적금 재테크를 그 했던 우리 그 머니투데이 증권부의 오 기자의 그 사연을 제가 700회 특집으로 한번 했습니다. 아. 자. 오늘 심재현 기자도 또 마침 초저금리 시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도 많을 텐데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배당주가 네, 되겠죠.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요즘 보면 지수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오르고 있는데 종목은 좀 부진하죠.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은 왜 이러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시에서 돈좀 빼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해보자. 이래도 뭐 부동산 시장 여전히 침체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은행 금리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네. 뭐저 배당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그 배당주.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죠. 그렇죠. 뭐 일반 시중은행보다 뭐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높다. 이래가지고 저축은행 넣어놨다가 이렇게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싸그리 잡아서 배당주 지금 들어가면은 싹. 좀 괜찮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기자. 예. 그 연말 배당주를 연말에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연말에는 이미 뭐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배당락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좀볼수 있어서 예. 보통 한 이맘때가 배당 뭐, 소식 실제 같은 거는 통계적으로 그런 게좀 있나요? 그렇죠. 그, 지금 뭐,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김수영 연구원이 낸 리포트인데, 그, 야. 2005년 이후 계속 그 배당을 한 그, 배당주로 구성된 지수를 볼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오. 8월부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이 지수가 굉장히 그, 웃도는 걸볼수 있고요. 그, 1에서 3월, 1월에서 3월 정도에는 코스피 지수보다 좀안 좋습니다. 한 3, 4% 정도 포인트 정도 났다가, 그, 4월에서 6월 정도 봄 들어서면서 좀 배당주 지수가 4월, 좀 5월.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한 8월, 이때 들어가면은, 코스피 지수를, 수익률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플러스는, 예,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볼수 있는 게, 봐야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순우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에 꼭지를 좀 찍었던 배당주 상승률이 4분기쯤 가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좀 뒤처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뭐, 배당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뭐 심리도 많이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당락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을 앞두고 지금 8월, 이 뜨거운 여름을, 그, 배당에 대한 정보가 설설 기어나올 때, 배당주에 들어가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KB투자증권의 김수영 연구원. 네. 김수영 시인. 네. 바람이 분다. 네. 풀이 녹는다. 네. 네. 배당주에 자.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엮으시네요. 우리 심재현 기자. 네. 지난주에 배당주 관해서 얘기했다면서요. 좀꽤 매력적인 배당주를 고르려면 뭘 해야 될지 우리 권순우 기자의 고민이 좀 있을까요? 아, 뭐, 매력적인 배당주의 네. 제일 좋은 특징은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아, 예, 예, 근데 배당을 정답입니다. 많이 해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네. 배당이라는 거는 이제, 근데 배당을 받았는데 주가는 확 빠져버리면은,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좀 손실을 맞아. 볼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배당주를 볼 때는 좀 어떤 부분을. 네, 방금 말씀하신 딱두 가지예요. 네. 제가 보기에도 배당을 얼마만큼 많이 주냐, 요거 한 가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을 넘어서는 뭐 손실이 주가 손실이 날수 있느냐, 요거를 하나 두 개, 이두 가지를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배당률 지금 생각하기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에 예상치로 한7% 정도 배당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7%요. 그렇죠. 연말 배당 줄 때까지 뭐한10% 주가가 떨어져 버린다 이러면 마이너스 3% 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반대경우로 한 주가는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지금 생각하기에 7%였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 3% 정도밖에 안 준다. 뭐 이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증시가 굉장히 안 좋고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배당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네. 배당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실시하는 기업은 좀 눈여겨볼만하다. 계속 배당을. 예,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배당이라는 건 기업이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를 한다. 이것은 그만큼 기업이 그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기도 했지만 경기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네. 배당주가 그만큼 뜰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토러스 투자증권 이원선 연구원이 낸 리포트가 있습니다. 오. 이거 보면은 작년에 국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면은 네. 예, 2008년 이후에 또다시 2년 현금 흐름이 좀 마이너스로 네.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 이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를 돌려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경영, 그 재계, 경제계의 흐름은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냐면 그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재무구조가 그만큼 탄탄한 기업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배당이다. 네, 배당을 얼마만큼 실시하느냐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그만큼 배당 수익도 있지만은 앞으로의 전망도 좀 당분간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요 저도 이제 증권부 할 때 잠깐 분석해본 거 코스닥 성장사들 중에서 네. 배당 성향이 좀 높은 종목들을 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의 상위를 다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은 그냥 한 60% 이상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적자가 하나도 배당을 하고, 야. 흑자가 하나도 배당을 하고 했고, 이런 부분은 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배당에 대해서도 일단 대주주 지분이 높은 데를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난치는 기업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배당률도 봐야 되지만 앞으로의 성장률 이런 걸 봐야 되고, 뭐 더불어 말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주주 그렇죠. 지분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권순우 기자가 이제 앞으로 네. 이 기금마장 기자실이 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될지 그 이제 진행을 할 의지가 지금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좀 바꿔서 네.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순우 기자가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주시죠.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아, 좀 갑자기 제안을 받아서 이제 당황스럽게. 아, 예, 예. 지난주 유반장님 휴가 가셨을 때 잠깐 진행을 노렸다가 아, 진행 실력 네. 미숙으로 바로 다시 게스트 자리로 옮겼는데요. 한번 아, 하시죠. 그러면 뭐. 또 중요한 거는 세상이 네. 이렇게 좋고 뭐 이런 거. 사실 중요한 건 so what? 그럼 뭐를 증권사가 추천하는 배당주는 어떤 거? So what?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전통의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통신주와 은행주, 네, 이 KTNG 등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또 어떤 그 고배당주가 있는지 우리 심재현 기자가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통적인 통신주라든가 이런 배당주가 굉장히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기아차라든가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라든가 아니면 카지노주 이런 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표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표를 보면은 기아차 나오고 있고요. 신형증권 같은 경우는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GS홈쇼핑, 세아베스틸 이렇게 좀 생소한 기업들도 좀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있고요. 뭐 청담러닝 이런데, 종근당 이런데도 지금 추천을 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통적인 야, 그 뭐, 예. 배당주 위주로 갔는데요. KT라든가 SK텔레콤, 뭐 강원랜드 이런 쪽 있고요. 좀 볼 수 있는 게 삼성카드, 화이트진로 뭐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좀 성장성 측면에서 좀 볼 때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토러스 증권 아까 쭉 말씀드린 성장성 가장 좀 강조한 부분이 토러스 증권이었는데요. 그 인터플렉스라든가 그 LG 패션, CJ CGV 이런 데 지금 배당 성향이 좀 좋고 성장성도 높다. 이렇게 지금 추천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나오고 있는데 휴캠스, 현대해상 이런 데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배당 시즌에 그 유반장님이 추천해주셨던 무린페이퍼도 네. 결국 2,000원 초반대 주가에서 200원 배당 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고요. 네. 7% 이상 배당.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통신주. KT, SKT. 네. 여기 주가만 안 빠져도 말이야.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 6%, 7% 나오는군요. 자, 배당주 펀드. 이게 배당주 펀드가 삼성전자도 좀 사고 하던데. 네, 예. 네. 배당주 펀드 수익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는 워낙 뭐 자주 유지하니까 안 넣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또 배당주로도 많이 채워져 있는데,
그 국내 46개 배당주 펀드 이렇게 지난달까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보다도 조금 밑도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게 최근 3개월 동안 여기에 한 75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또 지금 약간 지수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또 증시 불안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유럽이 미끄러진다거나 중국이 조금 어쩐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증시가 다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 펀드를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준비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두 기자와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